8비트 포탑 받고 데미지 지금 몇이야? 와 데미지 지금 와 잠깐만 야 데미지 벌써 만 넘게 뜨는데 궁극기당?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홀라! 홀릿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보스전 특별 이벤트가 다시 등장했는데요. 아니 근데 지금 보스 이렇게 등장하면은 얘는 조졌습니다. 얘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우주 최강의 데미지 딜러 클랜시가 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클랜시 활용하면 진짜 보스전 보스는 사르르르르르르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싹 녹여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콘텐츠 보스전 조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클랜시를 살려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준비하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클랜시의 8비트 팸 또는 뭐 클랜시의 팸 베리 이런 조합들을 쓰는 것 같은데 오늘 저도 클랜시의 여러가지 서포터 브룰러들 좀 끼얹어가지고 지금 크레이지 2거든요? 크레이지 2부터 오랜만에 최고 단계인 크레이지 16단계까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. 지금 보니까 제 계정 보스전 최고 레벨이 저 크레이지 6이야 뭐야 저거 몇 단계 안 깨놨더라고요? 오늘 바로 최고 기록 갱신하러 갑니다. 오케이 클랜시 세팅은 일단 첫 번째 가젯과 첫 번째 스타 파워 그리고 보호막 피해 기어 장착하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. 저 보스 저거 일단은 조졌어. 너는 지금 괜히 나와가지고 쭈들기 맞게 생겼다고 지금 일단은 바로 가젯 쓰고 요렇게 그 MO 3개 소비하면서 2단계 찍어주고 자 크레이지 단계부터 이렇게 파워 큐브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다 클랜시가 챙겨서 먹으면 됩니다. 그리고 3단계 되면은 오케이 이제 바로 궁극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클랜시가 궁을 전체 다 맞췄을 때 요렇게 무한궁이 됩니다.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? 아 지금 한 발 빗나갔는데 자 다시 자 보면은 요렇게 그냥 궁 쏠 때마다 무한궁이 돼. 무한궁이 궁 다 맞추면 그냥 광클 궁 무한궁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클랜시가 말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와 지금 데미지 말도 안 돼 들어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. 아니 크레이지 2단계인데 화난 보스 되기 전에 지금 커트할 수 있거든요. 그렇지 바로 궁기 무한궁 그렇지 보스가 도망만 안 가면은 그냥 큐브 쏟아져 나오면서 순삭시켜버릴 수가 있다. 아니 이게 클랜시가 보스한테 궁 맞추면은 무한궁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. 진짜로 데미지 41만 넣는 게 말이 돼? 아니 진짜 크레이지 1, 2단계는 보스가 화난 보스 되기도 전에 끝나는 게 진짜 와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. 역대급입니다. 역대급 보스전 쉬운 난이도. 자, 바로 가득 켜고 3발 넣어주고 4발까지 딱 공격 넣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엠모를 채워주세요. 가젯을 두 번째 가젯 쓸 때까지 기다려서 엠모 채워준 다음에 바로 가젯 켜고 두 발 다 넣으면은 그렇지 바로 3단계가 됩니다. 이제부터는 궁극기 준비해서 베리 힐 받으면서 바로 그렇지 그냥 궁극기 그냥 무한궁 갈기면 되는거든요. 이거 보시면 지금 펜 힐이랑 베리 힐 받으면서 버티면서 그냥 큐브 쏟아져 나오는 거 먹고 무한궁 갈기면 된다. 보스 앞에서 그냥 궁 갈겨버리면은 이렇게 무한궁 나옵니다 여러분들. 그냥 궁 다 맞추면은 무조건 무한궁이라서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돼. 지금 벌써 이 크리지 3도 끝났죠 여러분들. 바로 무한궁 갈겨주면서 마무리. 아 참고로 지금 제가 큐브를 많이 먹고 있긴 한데 팸한테도 조금 큐브 몰아주면은 힐링 터렛으로 인한 체력 회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팸이 큐브를 몇 개 먹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제가 보기엔 어차피 데미지는 충분하거든요. 클랜시가 무한궁이라서 데미지가 부족하진 않으니까 웬만하면은 팸도 그 파워큐브 좀 먹여가지고 힐량을 올리는 게 저희가 좀 버티기에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궁기 그렇지 지금 펜터렛 여기 설치돼가지고 오케이 근데 방금 베리 궁극기 타이밍 너무 좋았다. 그 제가 보스 스킬 맞을 줄 알고 저한테 딱 그 궁극기 써서 피 채워주는 거 너무 좋았고요. 자 이런 건 살짝 피해주면서 바로 또 면전에다가 무한궁 그냥 궁 버튼만 계속 광클하면 되거든요. 누르면은 그대로 끝납니다. 아니 야 이거 크레이지 4단계인데 너무 쉽게 끝나는데? 근데 보니까 대충 단계별로 보스 체력이 10만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크레이지 한 15단계 정도 되면 딜 모자랄 수도 있겠다. 자, 그 다음 크레이지 5단계 보스 체력은 90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아 그리고 지금 무징이가 그 베리 가젯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보스가 그 앞으로 달려가는 스킬 쓰려고 할 때 무징이가 이렇게 밀쳐주면서 보스 못 움직이게 멈춰주고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약간 자 센스 플레이죠. 팀원들이 센스 있게 잘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큐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
오케이. 화난 보스 못 되는 크레이지 5단계 돼도 이게 보니까 패문 큐브 한 두세 개만 먹고 나머지는 클랜시가 몰빵해서 먹는 게 데미지가 훨씬 세져서 시간 단축하기 더 좋은 것 같은데요? A few moments later. 오케이, 이제 크레이지 10단계 왔습니다. 지금 보스 체력이 140만이거든요? 이게 진짜 와... 그동안에 이제 보스전 최고 조합이라고 치면은 뭐 니타나 에드거로 큐브 먹으면서 힐량 늘려서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 지금 나온 클랜시 조합이 제가 보기엔 지금 역대급으로 날먹할 수 있는 그 보스전 날먹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지금 와 성능이 말도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데미지 폭딜 넣으면서 큐브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클렌지 체력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안 죽거든요? 비비는 것도 그냥 쌉 가능이긴 하더라고요. 그냥 이거 맞으면서 레이저 맞으면서 그냥 해도 돼. 안 아픕니다 이거. 오케이, 그리고 저 레이저 같은 거 폭탄 쏠 때는 밀쳐지기 때문에 저 타이밍에는 클렌지 궁극기를 한번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. 이거 레이저 맞을 때는 그냥 한 대 맞고 그렇지 한 대 더 맞고 그렇지 맞은 다음 오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쏘니? 어 잠깐만 레이저 너무 많이 쏘는데? 아 야 이게 아, 10단계는 다르네. 어 잠깐만 오 레이저가 오오오 야 뭐야 오 야 10단계부터 갑자기 확 다르다. 오 레이저 갑자기 너무 많이 쏘는데? 와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10단계부터는 확 어려워지긴 한다. 저 폭발 로켓 공격을 보스가 이렇게 자주 쏘진 않거든요? 근데 10단계부터는 뭔가 많이 쏘는데?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만한 것 같아서 제가 크레이지 15단계까지 바로 건너 뛰어보겠습니다. 오케이 진짜 순식간에 크레이지 15단계까지 왔습니다. 지금 보스 체력이 190만이었던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저희가 팸을 빼고 8비트를 넣어봤습니다. 이게 데미지가 살짝 부족한 건 전혀 아니긴 하거든요. 데미지는 어차피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8비트 그 공격력 증폭까지 더해지면 더 순식간에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죠 이렇게 8비트를 가져와봤고요. 대신 팸이 없어서 저희가 힐량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피해주면서 오케이 이거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이거 컨트롤 좀 해야 됩니다. 지금 팸이 없어가지고 힐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먹어주면서 8비트 포탑 받고 데미지 지금 몇이야? 와 데미지 지금 와 잠깐만 야 데미지 벌써 만 넘게 뜨는데 궁극기당 그렇지 9360 그렇지 아 이게 지금 8비트 포탑이 좀 멀어져가지고 살짝 지금 데미지 아쉽긴 한데 잠깐 근데 베리가 잡혔는데 잠깐 큰일났다 잠깐 그래도 일단은 그냥 잠깐 도망가야 돼 베리 잡혔다 큰일났다 오케이 베리는 부활했고 8비트는 궁극기 나왔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잠깐만 일로와봐 오케이 포스 일로와봐 그렇지 일로 오면은 자 큐브 30개로 바로 면전에다 궁극기 그렇지 와 데미지 16,000 들어가는데? 아 근데 이게 자꾸 거리가 살짝 애매해 잠깐 이 거리가 살짝 애매해가지고 잠깐만 털에 다시 설치해주면은 그렇지 그러면 좀 끌어당겨서 그렇지 오케이 아 그냥 잠깐 뒤로 와봐 얘들아 뒤로 와봐 그렇지 바로 궁극기 갑니다 면전에 큐브 40개 먹고 그렇지 야 근데 이것도 충분히 잡는데 여러분들 베리 하나로도 힐량이 모자라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 어느샌가 벌써 마지막 크레이지 16단계 왔습니다. 바로 달려볼게요. 와 보스 체력 200만입니다 그래도 진짜 브롤 역사상 이렇게 보스전이 쉬운 조합은 없었다. 아니 이거는 거의 버그급이 맞습니다. 버그로 플레이할 때도 램피지 그때 이렇게 쉽진 않았거든요. 램피지 버그 있었어도 근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칼을 받으면서 폭딜 넣어줍니다. 그렇지 베리 힐 받고요. 오케이 요 정도면 좀 그래도 안정권 찾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아픈데? 야 이게 확실히 안정성이 훨씬 떨어진다. 데미지는 더 세긴 한데 이게 템이 빠져버리니까 아무래도 그 체력 차는 게 조금 적어서 그런지 죽을 위험이 좀 처해지는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데미지 말도 안 되게 지금 들어가죠. 오케이 8비트 털을 빨리 제대로 받았고요. 오케이 8비트 털을 잠깐만 야 근데 또 폭탄 말도 안 되게 쏜다. 레이지 또 말도 안 되게 쏜다. 잠깐만 이거 우리 녹았어.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일단 잡을까? 이거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냥 바로 녹여주면은 와 데미지 마지막에 2만 뽑으면서 크레이지 16단계에도 이렇게 정말 이지하게 마무리해버렸습니다. 와 진짜로 오늘 컨텐츠는 역대급이긴 하네요.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얻어터지로 나온 우리 보스전 보스를 녹여버리면서 크레이지 16단계 바로 클리어 했고요. 그리고 여기 제 계정 기록에 보스전 최고 레벨 크레이지 16단계로 이렇게 새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와 오늘 진짜 컨텐츠는 역대급으로 쉬웠거든요. 솔직히 크레이지 10단계 이후부터는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곤 했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제가 마지막엔 좀 최대 데미지 뽑아보기 위해서 8비트를 넣었는데 안정적으로 그냥 클리어 하실 분들은 8비트
마트 빼고 페미랑 베리 조합 껴서 무난하게 클리어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 볼게요. 근데 뭐 사실 크레이지 16단계 깬다고 해서 뭐 특별한 보상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, 말 그대로 여기 계정 프로필에 보스전 최고 레벨을 크레이지 16단계로 새겨놓을 수 있다, 약간 이런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클랜시 조합으로 보스전 한번 이지하게 클리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!